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봐야겠죠. 왓츠업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감했던 미국 시장에 오늘은 급락세가 조금 나왔습니다. 네. 나스닥도 2%가 넘게 하락했고 S&P 500 지수, 뭐 다우 지수도 전부 다 1%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아무래도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네, 회장님. 일단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결국 파월 의장이 이제 회의에서 결국 우리 50BP 이번에 떨굴 거라고 아예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게 지금 좀 상당히 시장에 큰 충격을 준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미국 증시가 지금 현재 힘이 없어가지고 완전히 하락세를 계속 보였고요. 결국은 끝까지 반등을 못하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오늘 좀 굉장히 힘없는 모습 보여줬고 네. 특히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연준 의장이 말을 굉장히 아끼는 분이시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역대로 다 그래왔는데 이번엔 아주 그 직접적으로 그 0.5%의 하이크 혹은 어쩌면은 매파들이 좀 더 밀어붙인다 그러면 어쩌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 나오니까 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충격을 크게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장 초반에는 반짝 상승 출발을 하는가 싶었는데 계속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장 막판에 낙폭이 더 커지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러면 바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파월 의장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오늘 이렇게 시장이 좀 충격적이었을까요? 지금 원래는 이런 거를 다른, 원래 미국 내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다른 데서 얘기를 한 거잖습니까? IMF 총회에서. 예, 그것도 IMF에서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IMF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는 한마디로 우리 이제부터 긴축할 테니까 너희들도 따라가지고 가자, 이제 이런 얘기가 결국은 이제 했다는, 전 세계적으로 공포를 한 건가요? 네, 거의 이렇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 현재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달러하고 미국 밖에서 이제 글로벌 달러가 유통량이 거의 1대1로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네. 있거든요. 그만큼 미국 내의 경제가 굉장히 큰 건데 이것이 이것이 지금 그 앞으로 글로벌 회의에서도 이렇게 했다는 건 너희들도 이제는 금리 인상해가지고서 이제 따라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한마디로.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오늘 파월 의장의 이야기가 어쨌든 이번 주에 IMF 총회에 참석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궁금한 상황들이 많았는데 아예 이렇게 직접적으로 50BP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인상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하는 게 적절하다라는 이런 멘트까지 남겼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었는데 어제 베이지북에서 나온 얘기를 근거로 보면은 어찌 됐든 간에 고용이 회복이 되고 있으니까는 이제는 분명히 금리 인상해도 좋겠다라는 신호를 이 베이지북이 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고용이 아직까지 조금 혼란합니다 그랬으면 그나마 좀 나았을 텐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완만한 상승입니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우선 그 전체적으로 그 많은 물가들이 다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네. 이렇게 되면 현재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베이지북에서 언급한 것이 그 급여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직원들의 급여들이 그 기본 급여가 자꾸 이제 다 올라가고 있기 네. 때문에 그렇죠. 물가가 이제서 급여 올라가면 결국 물가도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기 위해서도 결국은 인플레를 잡기 위한 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연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오늘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5월 회의 때 50BP 금리 인상을 테이블 위에 올릴 수 있다. 결국에는 논의를 할 것이다. 그 이상의 금리 인상도 가능할 수도 있다. 뭐 블라드 총재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0.75% 올려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역시 뭐 매주 이 시간 되면은 미국에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옵니다. 오늘은 또 역시 발표가 됐는데 18만 4천 건이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팬데믹 수준, 팬데믹 이전보다 일단은 적은 수치가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죠. 우선은 그만큼 실업률이 줄어든 거는 통계적으로는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다른 그 중산층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은 그만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거죠. 쉽게 해서 파트타이머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재택이 늘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페이가 그만큼 줄어드는 일들이 벌어 지다 보니까 고용 시장은 여전히 좀 많이 타이트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즉 양질의 일자리는 더 이상 크게 생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조금 더 질이 낮은 그런 일자리들만 자꾸 양산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이런 상황, 고용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시장이 전반적으로 무너지는 양상이 나타났는데
그나마 실적을 발표하면서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종목들만 역시 버틸 수가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아까도 앞서 보여드렸지만 테슬라가 어제 좋은 실적 발표하고 나니까 모든 기술주나 전기차 종목들이 다 빠졌는데 테슬라만 유일하게 살아남는 모습이었고요. 조금 전에 장 마감하고 나서 기술주 중에 하나 스냅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스냅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당 순이익이 2센트 손실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의 예상보다 손실이 조금 더 컸고요. 매출도 시장의 예상치를 부합하지 못하면서 스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마감할 때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이렇게 실적 발표하고 나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스냅이 또 급락이 나오면서 무너지는 양상이 나옵니다. 자, 뭐 스냅이 뭐 시장을 전반적으로 대변하진 않지만 이 스냅의 이 상황을 딱 보면 미국 시장의 현재 상황도 그대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가장 큰 이슈는 일단 스냅 같은 경우는 우선은 그 플랫폼, SNS 플랫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진을 그만큼 찍어야 되는데 이제는 엔데믹에 들어가고 즉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그만큼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전에 비해 팬데믹 시즌보다는 훨씬 더 적게 이용하게 될 것이 쉽게 해서 이제는 그 뽑아낼 수 있는 매출이 줄어들고 그게 왜 직접적인 타격이 되냐 하면 광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고가 결국은 그만큼 더 줄어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서 나온 매출들은 이 줄어들음에 따라서 결국은 앞으로 상당히 실적이 좀 안 좋아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명암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시장의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미국 시장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좀 늘어난다라는 느낌도 좀 받거든요. 네. 뭐 오늘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3%까지 거의 뭐 시간 문제 아닐 거 시간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자, 최근에 시장이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굉장히 좀 상당히 힘들어요. 네. 네. 굉장히 힘들고 제가 봤을 때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온 거는 결국은 중간점에서 넘어서지를 못하고 이제 계속 힘이 빠져가지고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해야 되는 거죠. 즉 어제 제가 잠깐 증시 보여드렸고 지금 잠깐 차트를 보여드리면 나스닥만 네. 잠깐 보여드릴게요. 나스닥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여기에 보시면 중간점을 결국은 넘지를 못하고 다시금 확 빠져내려가는 모습 보여지는 거거든요. 즉 여기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당분간은 하락세가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아까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10년물 국채금리랑 국채금리 이야기를 좀 했는데 네. 네. 이런 상황에서 뭔가 좋지 않은 사인들이 보이고 있다고요? 현재 지금 굉장히 채권 브로커들하고 그다음에 네. 연준 측에서 시장하고 연준이 어떻게든 해가지고선 장단기 금리 차를 좀 벌리고 여러 가지 그 어느 정도 정배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블룸버그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게 조금 어긋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이 자료를 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네. 2년물, 5년물, 그다음 10년물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은 2년물은 지금 현재 까만색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파란 게 5년물이 파란 게 이제 그 10년물이고 그다음 그 가운데 있는 것이 5년물입니다. 파란 게 5년물. 네. 근데 지금 2년물하고 10년물 국채의 금리는 장단기 금리를 이 금리를 어떻게든 차이 스프레드를 벌려 놓긴 했는데 여기 사이에서 채권 브로커들이 그 중간에 있는 5년물을 지금 굉장히 대량으로 매도를 해 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5년물하고 10년물은 지금 오히려 역전이 일어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5년물이 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시장에서 우리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는 거고 2년물이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채의 금리이고 5년물은 어떤 것들을 좀 반영하길래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되죠? 지금 현재 중기하고 장기금리가 역전이 되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완만한 상승을 단기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을 일단 어떻게든 보이려고 한다. 그런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급락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리세션의 그 이벤트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 모습이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게 뭔가 시장에 안 좋은 불안한 사인이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뭐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해서 연준의 FOMC 회의가 있기 전까지 시장에 미국 시장의 상황은 어떨 거라고 좀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선 파월 의장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0.5% 올리기로 한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매파 말고 이제 비둘기파적인 그런 그 연준 총재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시카고 총재 같은 경우는 내년 3월이면 이제 또 물러나시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한답니다. 예, 그리고 은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들이 또 이제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더욱더 매파적인 인물들이 들어올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고 특히 뭐 이런 기조는 일단 레아 브레이나드 부의장이 우선 매파였는데 이런 분이 우선 뽑힌 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당분간 그 연준의 인사들이 굉장히 강경 인사들이 들어올 확률이 더 높아졌고 그다음 또 지금 현재 그 영란은행이라든가 ECB 같은 경우는 현재 7월 전후해 가지고선 강하게 금리 인상을 주장하고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글로벌 이슈에서는 즉 이제 정확히 얘기해서는 서방권에서는 강한 금리 인상이 들어오고 이에 따라서 아시아권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제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시장 오늘도 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시장, 미국 시장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나라 상황은 간만에 이제 쌍끌이 매수가 나오면서 일단 상승 네. 마감을 하긴 했는데 그 여기에 또 이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거의 임명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분은 하죠. 그래도 금리 정책을 좀 비둘기적으로 조금 살살 부드럽게 좀 진행을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우리 증시가 글로벌 증시에 일단 불확실성으로 해서 다시금 답보를 할 그런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게 제가 이 그 CFTC 그래서 그 일반적인 선물하고 그다음에 채권 관련된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예.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 이게 주간으로 해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4월 1일자까지 나왔던 자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네. 지금 빨간 줄 쳐져 있는 게 이제 인덱스 트렌치 그래가지고 후순위 채권에 대한 혹은 후순위 지수에 관련된 스왑이거든요. 얘네들이 만약에 떨어지게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충분히 이제 커버해 줄 수 있는 그 스왑이 존재를 하게 돼 있는데 네네. 그 크레딧 디폴트니까 얘네들이 만약에 그 어떤 그 디폴트가 일어났을 경우 즉 채무 불이행이라는 경우에 그거를 커버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전보다도 굉장히 그 비중이 굉장히 낮아졌고 그 다음에 작년 1월부터 해가지고 CDS의 판매율이 거의 한 10년 내에 그래가지고서 거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진행됐을 경우 이게 바로 2007년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같은 거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거는 집값도 중요하지만은 회사채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일단 보는 거죠. 네. 자, 회사채의 디폴트들이 좀 줄지어서 일어날 수 있는 지금 환경들이 좀 조성된다라는 것이 불안하다라는 김성규 소장님의 의견이셨습니다. 시장이 어쨌든 미국 시장도 약간 분위기가 좋지 않은 흐름으로 체크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오늘 시장에서 그런 사인들이 나왔다는 걸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 우리 시장도 뭐 어쨌든 대비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인 왓츠업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